세계 유기포도 재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무 품종이나 이렇게 유기 재배에 쓰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유기농에 사용하는 포도 품종이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포도가 곰팡이병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병에 그 아주 저항성인 품종을 선발해서 그 밖에 뭐 이 세균병에도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주로 테이블 그레이프라고 해서 이제 식용으로 생식하는 포도를 많이 생산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는 이제 주로 포도주용으로 재배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적당한 그런 품종 이걸 이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가장 그 현장에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유기포도를 재배하는 그 주요 재배 기술이 도대체 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유기포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면적에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애를 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나라의 그 사람들이 쓰는 재배 기술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가서 마음껏 이 질문도 하고 이게 알아보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첫째로는 생식용 포도 재배에도 아주 손쉽게 다가갈 수 있고 둘째는 저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 재배용으로 포도를 재배하니까 거기에 알맞는 품종을 우리가 들여다가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유기포도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포도 재배 기술에는 한 20개 잡초 혼파 조성 재배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 포도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사이에 빈 고랑을 거기다 20개 잡초를 심어서 이걸 이제 교호작으로 교호 한쪽은 예취를 해주고 그 다음은 예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원료로 제초한 퇴비의 시용. 이 마스크를 벗고 하죠. 그럴까요? 괜찮아요. 아, 예. 식물성 원료로 한 퇴비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포도에서는 포도는 질소가 많으면 안 돼요. 병이 아주 약합니다. 그건 망고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포도가 원산이었던 곳이나 지금 포도를 많이 세계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곳의 토양을 보면 다 경사지입니다. 사질 토양이 많아요. 영양분이 쫙쫙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야지에서 사질 토양도 아닌 곳에서 여기다 퇴비를 주면은 이거는 포도가 질소에 치여가지고 병충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토양에서는 식물성을 원료로 한 퇴비를 뿌려야 된다. 식물성 원료를 원료로 한 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퇴비 증산 운동이라서 했는데 저도 그때 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마을에서 이제 몇 명이 나갑니다. 한 열댓 명이 저쪽 마을도 나오고 그래서 두 마을이 퇴비 증산 운동 시합을 해요. 그런 그때 정말 야생초를 나서로 베가지고 니아가루에 만점 해가지고 가서 퇴비장에다 갖다 놓고 해서
어느 마을이 제일 많이 그 높게 했냐, 그걸 가지고 이제 상을 주거든 시대가 있어. 세종대왕 당시에 우리가 이제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세계 최초로 농민들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잘 지느냐 하는 기술을 집현전 학사들이 촌노들한테 듣고 그걸 가지고 받아 써서 만든 책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영농교본으로서 한글로 만들었죠. 거기 봐도 퇴비란 말이 나와요. 퇴비를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근데 그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퇴비하고는 영 다른 것입니다. 그게 퇴비의 원형이에요. 또 지금도 외국에서 퇴비라 하면 그걸 이야기해요. 콤포스트라고. 영어로 콤포스트. 근데 오늘날 우리는 축산 분뇨를 남아서 쓸 데가 없어요. 농토에 환원해야 되겠다. 농림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 당시 저나 정진영 회장이나 다 반대했어요.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유기농에 알맞는 퇴비를 써야지. 왜 우리가 저 축산 분뇨 그 쓰잘데기 없는 그런 우리가 써가지고 우리 농사를 망치게 할 것이냐? 정부 정책이 그런 거예요. 축산 분뇨를 우리나라 산하에 다 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축산 분뇨가 농경지에 이렇게 유축순환 농업이라서 말은 그럴듯해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 전에 뒤에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퇴비. 다 산화초를 베가지고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든 게 퇴비였어요.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이 필요한 것을 흡수했고 식물체가 그걸 잘라서 다시 섞여서 만든 게 다시 토양에 환원되는 거예요. 그거는 식물이 가장 필요한 원소가 영양분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질소가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축산 분뇨, 축산 분뇨는요, 질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고기도 여기다 뭐가 막 기름이 많이 박힌 걸 뭐라 그러죠? 마블링. 네, 고맙습니다. 마블링. 그게 마블링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옛날 소는 그 마블링이 없었어요. 마블링이 농사료를 많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살 빨리 뛰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옥수수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져다가 준 거예요. 원래 얘네들은 그런 걸 먹고 자라는 놈이 아니에요. 풀을 먹고 자라는 놈이에요. 소는. 그래서 위가 네 개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소화되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다시 내려보내고 그럼 그 안에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위장 내에 미생물이 그걸 분해하면서 계속 번식을 하니까 미생물 몸에 단백질이 생성이 된 거예요. 아미노산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는 소가 살이 찌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밖에 살을 찌울 수 없는 상태인데 얘한테가 곡물을 준 거예요. 그래 얘들이 그걸 먹으면 아주 이상해지잖아요. 소들이. 응? 여기 축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축산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소가 그 농우사료, 알곡사료를 먹으면 그걸 100% 소화를 못해요. 원래 그건 소화를 못 시키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40%밖에 소화를 못 시켜요. 60%는 다시 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된 60% 영양분이 있는 그 알곡사료가 밖으로 나오니까 똥냄새 나죠. 그렇죠? 제일 똥냄새 나는 게 닭똥이죠. 돼지똥, 소똥. 어쨌거나 옛날 똥하고는 질소가 말로 할 수 없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질소 인산이. 그래서 식물성 원료로 퇴비를 만들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가 성페르몬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쓰죠, 많이. 그 다음 제가 사진을 찍어 온 게 있어가지고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가서
선진국에서는 유기보도제도를 어떻게 했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보도에서 석회보례대금을 많이 쓰시는데 석회보례대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구리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구리가 중금속이 땅에 많이 집적이 된 거예요. 집적.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걸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유예 기한을 뒀어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5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지금 그걸 쓰면은 인증이 안 나갑니다. 유기 포도로 인증이 안 나와요. 토양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는데 어떻게 유기 포도가 되느냐? 물이 또 밑으로 이게 유실이 되면 토양에 있던 구리가 또 하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대신하기 위한 석회보례도액 대신에 쓸 수 있는 퇴비차라는 게 있어요. 퇴비차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균병. 세균이 원인되는 병들이 포도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곰팡이가 원인이 되는 병도 많이 있어요. 거기 더 심각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차가, 퇴비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포도 재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이 깨끗하지 못하네요. 완전히 가려지질 않아서 여기 좀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혹시 몇 분은 그 유기농업 해외 연수를 안 해가지고 저와 같이 독일이나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 이렇게 다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하에 있는 포도주 저장 시설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 그 재배에 대해서 자라고 있는 포도의 그 광경입니다. 아, 훨씬 낫네요. 여기는 이제 그 포도주를 배달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일반 차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디자인을 잘해서 유기농 포도주다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홈페이지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차들을 봤습니다. 2019년 현재 유기포도 농사를 짓는 나라는 전 세계 63개국입니다. 거기서 45만 4천 헥타르에서 유기농 포도로 인증받아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45만 4천 톤은 전 세계 포도 재배 면적의 6.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제 들쑥날쑥 차이는 있습니다만 6.2%가 유기농으로 포도 재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현재 유기농 재배 면적은 63개국에서 재배하고 있지만 유럽의 84% 이상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뭐 별로 면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광대한 나라지만 그다음 우리나라 재배 면적은 75헥타르에 전체 포도 면적의 0.6%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평균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다른 나라가 6.2%인데 전체 포도에 아직 그러니까 분발을 해야 된다.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 재배 면적을 보면 2005년에 한 10만 헥타르 정도 되다가 2019년 이제 45만 뭐 이렇게까지 쫙 올라갔죠. 거의 아주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 이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진한 색깔로 있는 거. 여기가 터키가 되겠네요. 유럽, 또 미국,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이제 요 색깔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 세 번째가 이제 이런 나라들. 한국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재배면도 적기 때문에 아주 예,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만 해도 유기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중국에 가봤더니 포도를, 전 세계 포도를 다 구해놓고 병충해 저항성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방치하다시피 해놓고 곰팡이병이 있나, 세균병이 있나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선발된 놈만 재배를 권장하고 있고, 또 그 놈을 이제 삽수라고 그러죠. 삽수. 해서 기존에 그 수종 갱신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요새 중국 유기농 포도가, 포도주가 많이 다른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제일 유기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유기포도 재배 면적의 27%를 생산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야, 대단하죠. 이게 12만 1천 헥타르, 스페인이나 넘버원. 넘버2가 전 세계 유기포도 재배 면적의 25%, 11만 2천 헥타르. 두 나라만 합쳐도 52%예요. 그렇죠? 3위가 이태리. 전 세계 유기포도 재배 면적이 24%. 세 나라 합치면은 80% 넘죠? 그렇죠? 76%. 세 나라만 합해도 전 세계 포도 면적이 76%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이 다 이건 아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독일은 현재 8,300헥타가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어요. 이 독일은 근데 뼈대가 있습니다. 2005년 이래 연 9%의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전체 포도 면적의 9%가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이 그 나라의 포도 재배 면적의 9%가 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독일은 나라가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크지만은. 그리고 여기 유럽은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데 독일은 포도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기포도가 그렇지만 9%, 전체 포도 재배의 9%가 유기농으로 재배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유기농 포도주의 가장 큰 소비시장이다. 독일 사람들이 포도주를 좋아하죠. 식탁에서 밥 먹을 때마다, 빵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이제 따라놓고 먹는데, 맥주는 이 사람들이 술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고, 포도주는 이제 아페타이저라 해서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포도주가 많이 독일로 수입이 되고 있어요. 가장 큰 소비자입니다. 그 다음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의 발생기입니다. 바이오다이나믹은 루돌프 스타이너 박사가 유기농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주장한 이론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말하자면 원리주의자. 우리 조선족도 그대로 중국이나 저 뭐야 우즈베키스탄 이쪽으로, 키르기스탄 이쪽으로 이주한 우리 선조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한국 문화의 원류를 아직까지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 독일에 바이오다이나믹이라는 그 논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루돌프 스타이너가 이야기한 그대로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기포도 재배 기술 확립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1000헥타 이상의 유기포도 면적의 구간은 오스트리아가 6600헥타, 그리스가 5500, 포르투갈 4000헥타, 불가리아 3600, 루마니아 2800, 루마니아 두 번 들어갔네. 헝가리 1900, 크로아티아 1100헥타. 이 정도입니다. 이걸 다 빼면은 별로 없어요. 여기 이제 아까 그 이야기인데 똑같이 원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로 되어 있어요? 스페인이죠? 27%, 그 다음 프랑스 25%, 이태리 24%, 이렇게 하는 게 70, 뭐 아까 몇 퍼센트라서 이렇게 됐죠. 나머지 국가들 쪽쪽쪽쪽 나니까 사실은 나머지 국가 빼면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요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안에 여러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해서 들어있다시피 하니까 유기포도를 만드는 나라는 이 유럽 국가들밖에 없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주 생산은 얼마나 되느냐. 이태리가 5,400만 리터. 포도주가 한 500ml짜리가 있죠, 큰 병은. 그러면 5,400만 리터, 굉장한 거죠. 스페인이 4,400만 리터, 프랑스가 4,900만 리터 이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유럽 이 세 나라를 빼고 제4위 유기 포도주 생산국인데 2018년 현재 2,300만 리터를 생산하고 있고, 프랑스는 세계 유기포도 재배 면적의 11%인 75만 헥타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유기포도 재배 면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제일 많이 포도를 재배하는 곳이에요. 유기포도를. 2019년 현재 스페인은 12만 1000 헥타르의 유기포도 재배 면적으로 세계 유기포도의 27%를 점유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고, 특히 2005년에서 2019년까지 연간 약 16%의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재배했냐? 일반 포도를 재배하는 것보다 유기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출하니까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크게 돈 벌 수 있는 게 없는 나라에서 야 이건 황금 알을 낳는 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고 또 농민분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연간 16%의 급성장을 이뤘다.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75헥타 우리나라가 됐다는데 1년에 15%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10%만 해도 7.5헥타르 많아지면 90헥타르 정도 가까이 되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역별로는 유기포도는 라만차라는 지역이 있어요. 라만차. 풍차가 돌고 와서 풍차하고 싸운 사람 누구죠, 그 사람? 동키호테가 막 싸우고 막 그랬던 거기 라만차 지역입니다. 거기서 그 스페인 재배 면적이 50%를 차지해요. 대단한 겁니다. 카탈로니아 지방이 15%, 발렌시아 지중해 쪽 발렌시아가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기포도주 소비를 보면
전 세계 유기포도주 소비는 330억 병에 도달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 우리 아직 동참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0개국에서 전 세계 유기포도주의 70%를 소비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그 다음 두 번째가 프랑스. 영국은 포도주를 유기포도주로 하진 않아요, 별로. 그런데 포도주 많이 마십니다. 그 다음 미국. 이런 순으로 포도주를 많이 마신다. 전 세계 유기포도주 시장은 매년 20%씩 급증하고 있다. 이야, 부럽죠? 20%씩 포도주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저희도 이제 무슨 유기농 파는 매장이 뭐더라? 우리가 다니는 데가. 한사님 말고도. 네 글자. 자연드림. 아, 자연드림. 자연드림하면 이제 그 칠레 포도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거기 하면 서너 병씩 꼭 사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기농 포도주를 수입해다 먹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유기포도주를 잘 만들어서 우리 국내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품종갱신을 해야 돼요. 품종갱신을. 포도주용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담궈야 돼요. 밀도 여러분들 제빵용 밀이 있고요. 재면용 밀이 있어요. 재면용 밀을 갖다가 제빵을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풀지는 않아. 그렇죠? 거꾸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빵용 밀가루 가지고 국수를 만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뭐에 알맞는 포도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생식용 포도를 재배할 것인지 포도주용 포도를 재배할 것인지 처음부터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전 세계 유기농 포도주는 전체 포도주 시장의 3.7%에 불과하다. 야, 여기 아직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매년 20%씩 유기농 포도 시장이 증가하지만 아직도 유기농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소비하는 것은 전체 포도주의 3.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여기 적응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 유기 포도 재배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유기농으로 포도를 재배한 역사는 40년 이상이 됐어요.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는 그 농법을 처음에 이제 이걸 시작했거든요. 독일에서. 왜 시작을 했냐면요. 천주교 때문에 그래요. 사제들이 그 이렇게 뭐 한다고 그래요. 그 전례라고 하는 전례를 할 때 포도주를 주고 또 빵을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때 그 포도주를 정말 깨끗하고 오염 안 되고 건강에 좋은 그런 것을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당 수도원이 있는 곳에 가면 꼭 포도주가 농장이 있고 거기다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기농 포도주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그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유기포도 재배 면적은 3배로 급증해서 2018년 현재 9,300헥타가 됐고 전체 독일 포도 재배의 9%인 245호가 유기농과에 의해서 유기농으로 재배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245호 농가죠.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죠? 그 사람들이 9,300헥타. 그러니까 한 농가가 얼마냐면 40헥타 좀 더 되죠. 40헥타 정도. 근데 독일은 평균이 한 농가 경지 면적이 한 50헥타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에 딱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타국과에 비해 유기포도 재배 면적 퍼센트는 독일이 세계 최고. 몇 퍼센트라 했어요, 아까? 6%라 그랬죠? 그 다음 세계 최고의 독일 유기농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최고의 유기 포도주는 에코빈이라고. 에코빈이라는 독일 유기 포도주 협회가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매년 8월 말에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출품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 포도주가 얼마나 풍미가 어떻게 있고 뭐 산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모든 거, 목넘김은 어떻고, 이런 것을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시상을 하죠. 그래서 황금빛 레벨인, 라벨인, 에코빈, 에코비너. 에코는 유기농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코. 그 다음, 위너는 승리자. 유기농 승리자라의 메달이 주셔야 되고, 유기포도주 애호가들이 구매할 때 이걸 보고, 아, 이건 이번에 상을 받았구나. 1등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그래서 독일은 유기포도주 양조장이 91개가 있습니다. 아까 245개의 포도 농가가 있지만 자기 집에서 농사지에 따라서 자기가 포도주를 담그는 게 아니라 다 그걸 모아서 한 곳에서 그러는 세 농가가 한 곳을 모아서 한 곳에서 이제 양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5개 유기포도주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서 심사되고 10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된다. 550개 유기포도주라는 건 뭐냐면 이 포도주 양조장, 아까 여기 91개가 있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이제 백포도주도 있고 적포도주 있고 장미색깔, 로제라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겨울철에 얼었을 때 따가지고 하는 그런 포도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도주를 블라인드 테스트는 다 라벨이니 이걸 다 떼고 그냥 눈을 감고 하는 테스트죠. 이렇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테스트를 합니다. 평가나는 어디서 오느냐? 국제적인 소믈리에 포도주 감별사죠. 그다음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디테일 전문가 그 소매하는 게 있어요. 포도주를 이제 도매 소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컨설팅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심사를 합니다. 수상되는 포도주는 최소 85점 이상을 획득 해야 되고 각 체크 항목당 최고치 20% 상위점 이상을 달성해야 수상이 가능하다. 평가 항목은 14개로 구성이 되고 Experimental Still Wines, Pet Nut, Fees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기 포도주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품종이 나오고 있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유기농 포도주 품종인 리슬링.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품종을 들여다가 한번 실험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레겐트라는 품종도 있고 피노트라는 거 품종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선발할 때 유기농으로 포도를 재배하려면 병이 들지 말아야 된다. 중간에 처음 봄에서부터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절대 병이 안 들어야 된다. 그 기준을 놓고 유기 포도주 품종을 선발을 한 거예요.
중간에 병이 든다. 아, 이거는 일반 농업에서는, 일반 유기포도에서는 가능하지만 유기포도로서는 적절한 품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발 기준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겁니까? 그 사람들. 합리적이죠. 아무 품종이나 심어놓고, 아, 병원 오면은, 야, 이 유기기가 참 어려워, 이거. 아, 난 도저히 못하겠어. 이렇게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품종 자체가 그 병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은 지, 안성에 들은 지 120년 됐거든요. 네. 제가 무스카토였는데, 마스카토. 어디 있어요? 무스카토 있어요? 네. 안성에 올해 120년. 여기? 예. 무스카텔로. 여기 무스카토라고 그래요? 예. 어, 같은. 됐습니다, 이게 같은 품종이에요? 예,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어요. 아, 근데 무스카토라고 그러잖아요. 얘는 예, 무스카텔로. 마스카. 예. 이거예요? 예, 무스카토라고 하는데, 아. 마스카시거든요. 아. 마스카토 판물을. 아. 그래요. 그 품종이 어떻게 병충해 강해요? 아,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아. 장로님이 가지고 지금 네. 그 품종이 네. 농약 안 해도 잘 자라요. 네? 농약 안 해도 잘 자라요. 예, 네, 저항성이 아주. 아, 아, 예, 아. 그래서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스카토. 전 세계에서 최고 1위가 저 품종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 아니냐? 무스카토. 무스카텔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아마 맞겠죠. 왜냐면, 우리 백장노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무스카텔러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즈링, 이게 참, 여러 나라에서 가장 애호받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을, 유럽에 가면, 뭐 독일을 가나 이태리를 가나 스페인을 가나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을 우리 협회에서 누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가져오는 노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즈링은 의성에서 한 20년 전부터 제대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리즈링? 네. 우리나라에서? 네. 리즈링도? 마지막에 있어. 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마지막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옛날보다는 점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리즈닝을 어디에서 재배해요? 의성. 의성? 예. 어. 여기서 한 10분 거리인데. 아, 그렇구나.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그럼 두 가지 품종을 우리가 가지고 있네, 벌써. 여기 피노누아하고 피노블랑이랑 뭐 소비뇽블랑 이런 거는 여기 일반적인 와인에 많이 쓰는 품종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있는 것이 있고 처음 들어오는 보는 품종도 많이 있고 그러네요. 네. 네. 그 몇 개 품종이 아까 두 개 말고 또 다른 피노 종류들. 네. 레슬링하고 피노 누아라고 그 네 번째. 네. 하고 오른쪽 맨 위에서 밑에 다섯 번째 소비뇽 블랑은 많이 쓰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품종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네. 그 정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제가 국내 실정을 잘 못 나가지고. 농촌진흥청에도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미국, 캐나다 쪽 이야기 좀 하겠어요. 거기서는 이제 그 추운 겨울이 있는 지역은 인터라켄 시들리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 재배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터라켄이 이제 그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재배한 품종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콩코드 뭐 이런 품종들. 또 이제 보면 시설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무스카토 무스카트 어브 알렉산드리아 고온이 요구되는 품종이고요. 그 다음 블랙 햄버거 이거는 가온화재 비가온 온실 재배에 적합한 품종으로 미국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유기포도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농업협회에서 조한규 씨가 그 전에 과수에 그 호밀 재배를 하고 또 그 외에 뭐 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몇 군데에서 몇 가지 녹비 작물을 재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걸 예체한다든지 토양에 혼입해서 이렇게 재배한 경우가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이거를 잡초를 20가지를 파종을 합니다. 매년 파종을 해요. 그래서 20개 잡초 곰파 초생 재배라고 제가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유기 포도를 하기 위해서는 병도 심하지만 또 해충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20가지 그 잡초를 혼파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내가 혼파를 해서 잡초를 재배하기 때문에 내 밭에 이런 해충이 없도록 하겠다. 병은 아까 뭘 뿌린다고 그랬습니까? 병은 두 가지를 뿌린다 그러죠. 하나는 퇴비차인데 그 세균이 밀도가 높을 때 퇴비를 만들다 보면 온도가 뚝 떨어져요. 60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분해가 이루어지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때가 세균의 밀도가 가장 높을 때예요. 그걸 가지고 퇴비차를 만들어서 세균병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 그걸 퇴비를 더 놔둬요. 한 석 달, 넉 달 더 놔두면 나중에는 하얀 그 곰팡이가 낍니다. 퇴비 뜸에서 하얀 곰팡이 핀 거 보셨습니까? 실같이 이렇게 쫙 떡처럼 이렇게 드셔내도 계속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그닌 헤미셀룰로즈가 분해되는 광경이에요. 처음에 퇴비가 분해될 때는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예요. 단백질.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안 나타납니다. 절대. 단백질이 분해돼서 세포가 다 파괴되고 밖으로 그 안에 있던 지소인산 칼리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균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놔두게 되면 이제 세포 벽을 이루었던 난 분해성, 분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곰팡이들이 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퇴비차를 만들게 되면 곰팡이병을 다 예방하고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 그걸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과원에 포도과수원에 해충을 잡는 방법이 뭐냐? 녹비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녹비인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실험을 해봤어요. 20가지까지. 24가지까지 실험을 했어요. 포도 하나만 재배할 때는 20가지만 녹비 작물 20가지 잡초만 녹비 작물로 파장한 더 이상 필요 없다. 20가지 잡초를 심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수, 제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수단을
제가 보니까 110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서너 번 차례 했다면서요. 제가 34년 동안 당구대회 근무했는데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을 농민들에게 추천하는구나.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무슨 결과를 얻었어요. 과학적인 근거를. 그 농림부에 가서 이제 이러이러한 게 이렇게 좀 정책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TV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지하수가 오염되고 질산이 많아져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어떠냐? 아, 유럽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겠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일본이 안 왔는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 하고 나면 왜 따라할게요? 제발 나 있을 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책을 바꾸면 농민들이 막 또 으쌰으쌰하지. 어? 퇴위업자들 가서 뭐라고 막 또 씹어대지. 내가 그걸 왜 당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말은 내가 듣지 않으려 할 테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한국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도요.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있을 때 편안하게 아무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난 무슨 국장인데 나 지금 좀 무슨 차관보로 승진해야 되는데 나 조금 무슨 차관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아 그거 쌀데없는 소리 갖고 와서 골머리 아프게 하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요 그 전에 유기농과 비유기농이 있으면 그 이웃 농가하고 8m를 뛰라고 그러잖아요. 이격거리. 그렇죠? 8m. 그건 국제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 뛰었어요. 유럽 사람도 다 8m. 우리도 그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8m.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니 8m 뛰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근데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야, 이쪽에 포도밭, 일반 포도밭, 이쪽엔 유기농 포도밭. 그 사이에 8m 뛰었더니 잡초들이 수도 없이 나오더라, 이게, 거기에. 양귀비꽃 있죠, 빨간 거. 그 유럽 가면 많잖아요. 많죠? 미국 가도 빨간 양귀비가 많아요. 그런 풀부터 해서, 국화처럼 생긴 것도 많이 나오고, 쓴바귀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분포를 조사를 했어요. 이 8m에서 100m. 100m까지 8m를 다 조사를 했어요. 무슨 풀이 여기 자라냐. 물론 다르죠. 산성토양에 자라는 풀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중성이다 그러면 산성토양에 잘 자라는 풀들은 또 안 보여요. 그래서 비옥한 토양에 자라는 풀들이 있고 또 척박한 토양에 자라는 잡초 달라요. 다 조사했는데 이야 이게 이 잡초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분명히 뭔가 영향이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이 천적 연구하는 팀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아이고. 풀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풀 있잖아요. 또 어떤 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풀 이렇게 된 거. 풀이 여러 가지 인판이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의 풀이 있으면 그놈을 공격하는 해충이 있다는 거야. 한 종, 두 종류 또는 세 종류가 공격을 한다. 그걸 이제 뭐 어떤 놈은 빨아먹고, 어떤 놈은 왁각 깨물어먹고, 어떤 놈은 또 힘을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풀이, 말하자면 해충을 두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해충 종류별로 그 풀에 자란다 그러면 그놈을 먹고 사는 또 천적이 있다는 거예요. 천적이. 천적이 또한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놈을 또 다 잡아먹는다. 두 번째 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풀이 있으면 그놈을 공격하는 해충이 첫 번째 풀하고는 다르게 다른 놈이 공격한다. 그걸 식이선호성이래요. 식이선호. 식이 먹는단 말이죠. 선호. 먹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 향을 쫓아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의 종의 다양성이 형성이 되면 식물의 종의 다양성은 무엇을 담보해 주느냐면 해충의 다양성을 담보해 줘요. 해충의 다양성이 존재하게 만들어줘요. 해충의 다양성이 많으면 거기 무엇이 많으냐? 천적의 다양성이 거기 존재하게 도와준다. 그래서 내 포도밭에 해충, 천적이 많으면 내 포도나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풀의 종류가 20가지가 존재하면 포도나무를 공격하는 이런 해충들이 전혀 맥을 못 쓴다. 다 천적이 다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 어디에 사는? 포도나무 아래에 사는 풀을 공격하는 해충이고 그 해충을 공격하는 천적들이 거기 서식체가 되기 때문에. 천적이 서식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포도나무에는 피해를 주는 해충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연구를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다 이 농협에서 저기 연수를 다녀보면 아이 포도나무 밑에 이렇게 그 풀들이 심어져 있잖아. 여러 가지가 잡초를 심은 거예요. 가셨던 분들이 다 의아해서 아니 그 왜 이 사람들은 포도에 이렇게 하면 피해가 없습니까? 물과 수분의 경합 때문에 피해가 없냐? 아니다. 이거. 포도는 저 밑에 암석을, 암반을, 자갈을 해서 녹여서 먹는 거고 여기는 지상무 불과 한 50cm 이 정도 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우리는 이 종자를 산다. 농협에다가.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에 그러면 우리 가서 한번 창고에 가서 그 종자 좀 보자. 달라고 하자. 그 쉬는 시간인데 그 사람 창고를 가서 아까 말한 잡초 종자 이제 봅시다. 쓰다 남은 거 여기 있다고. 아 그래도 좀 줄 수 있냐. 아 이건 가져가라고. 원래 한국에서 왔는데 가져가. 난 내년에 또 사면 되니까 가져가라고. 너도 나도 그냥 주머니에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봉투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럽니다. 버스에 와서 아 그거 갖고 가시면은 세관에서 걸립니다. 동식물 반입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특히 종자는. 그리고 여기 유럽의 잡초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잡초를 구해서 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이걸 그냥 두고 오시는데 우리는 이제 기술에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것을 주해충을 이 피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이런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잡초를 심어야 돼요. 밑에